계획이 있으셨다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냥 너무 떨려서 여기 써온 대로 읽을 테니까 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이 간증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과 이제 청년 리더들과 매주 이제 셀장 모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살짝 스포를 하였던 것처럼 약 8년 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만큼 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골고루 제 삶에 가장 정확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2년입니다. 큰 간증과 함께 저의 대학원 생활이 시작되었고 또 때마침 직전 회장의 장기 직권을 끝내고 제가 청년부 회장으로 이제 처음 맡게 되면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과 또 사명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약간 예,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잘 나가던 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순탄한 길로만 저를 이끌어 주시진 않았습니다. 대학원 첫 학기가 끝날 때쯤 어느 날 갑자기 아빠한테 이제 아빠가 이제 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장 이제 살고 있던 집을 떠나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총세 번의 이사를 해야 했고 대학생 때부터도 이제 용돈은 받아본 적 없어도 이제 경제적 지원을 이제 받았던 게 이제 모조리 끊겨버렸고 또 석박사 통합으로 입학하였지만 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석사까지만 다니는 것으로 잠시 학업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저희 아빠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매일 이제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에 빠져 계셨고, 또 그나마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보탬을 주었던 언니는 도망치듯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오랜 기간 동안 좀 무기력증 이런 것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제가 간증을 쓰면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되게 심각하고 되게 불행한 일들만 있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걱정과 슬픔보다는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과 응답들로 인해 이전에는 이제 하나님을 좀 간당간당하게 믿고 있었다면 이제 제 믿음이 정말로 튼튼해지고 단단해졌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새벽 예배를 다녔을 때 처음 이제 예수님 만났을 때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목사님, 사모님께서 자주 해주시던 말씀이 있는데, 네, 믿음은 믿는 게 아니라 미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아빠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음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가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이상하게 원망이나 걱정, 근심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자려고 누웠는데 또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어쩌지? 이렇게 이제 자려고 누울 때마다 그때부터 걱정이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예배하면서 다시 평안을 찾고 또 걱정하고 또 맡기고 걱정하고 또 기도하고 처음 며칠은 이렇게 계속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저도 많은 간증을 들어왔고 또 인생의 고난한 가운데에서 놀랍게 역전한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터득한 바로는 간증과 역사의 비법이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물론 예배와 기도도 중요한데 이제 대표적으로 그 박순애 전도사님 그 간증을 다 들었잖아요. 그 박순애 전도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위해서 최고만이 최고만이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기도만 하루 종일 하신 것이 아니라 무슨 칼럼에 이제 기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시고 이제 그것을 어떤 부자분께 하나님이 이제 감동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기도와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나 해왔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목사님께서 가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가끔 잠자고 있던 땅이 어느 날 도청 소재지가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스치는 생각으로는 아,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고서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집엔 땅이 없구나. 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제가 하나님만 더 붙잡아야 했습니다. 내 머리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보자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결단에는 유효기간이 매우 짧아서 매일매일 믿음을 드려야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그때 새벽 예배는 저를 살리는 시간이었고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던 대학원 시절에는 말씀 한 시간, 기도 한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 저는 지금까지 이 문제로 하나님께 서운하거나 원망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괜찮은데 믿음이 있는 저만 괜찮다고 하면 다 괜찮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아빠가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너무 힘들어하셨고 또 그때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면서 체력적으로나 이제 건강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제가 사는 세계는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한데 아빠가 살고 있던 세상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절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네, 하나님께서 제 취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가끔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제가 문과를 나와가지고 문과 출신들보다 이제 급여가 조금 높은 편인데 물론 사기업과는 견줄 수도 없지만 지금 일하는 분야도 저의 전공도 아니고 좀 이렇게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월급을 많이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많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매월 드리는 십일조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감사 제목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제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 집 앞에 철도 다리가 지나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동네 다른 집들은 시끄러워도 그냥 살라고 했고, 저희 할머니 집과 이제 처음에 같이 이주했던 몇몇 집들만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 이렇게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겠지만,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은 아빠가 할머니를 모시고 이제 강화도로 옮기셨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4, 5년의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제 저희 아빠가 할머니를 모시게 되었고, 또 다른 지역이 아니라 인천으로 오시게 된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또 아빠의 은퇴 후에 집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얼마 전에는 동생과 제가 저희 힘으로만 집을 얻어서 독립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의 타이밍이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이사를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간증이 시작되는 시점을 단순히 8년 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제 길을 하나하나 이끌고 계셨기 때문에 어디가 시작점인지 참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들을 간증을 이렇게 할수 있는 단계이지만 이것이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임을 날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다 간증이고 이것이 모여서 저의 인생이자 곧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을까. 또 그런 점에서 저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작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